먼저 한 주간 동안도 되돌아보건대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하였으면서 마음이 무뎌지며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였는지를 반성하며 다시 회개하여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과 행동들이 되도록 여기에 모인 저희들에게 지혜와 은총과 건강 내려 주옵소서. 또한 다른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내 고집과 자아로 나와 생각이나 행동들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는 않았는지요.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오며 이 시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속에서 다른 이들의 마음도 알아차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울 편에 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겨울에 얼었던 마음들도 봄의 따뜻한 계절의 향연 속으로 풀어주시며 또한 푸릇푸릇한 새싹들과 꽃잎들이 봄을 찬양하듯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시편 말씀에 있음에 감사드리면서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셔서 정치, 외교, 교육, 문화, 경제를 바로 세워주시고 거짓과 시기가 사라지게 하시고 정직한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전당대회 선거를 통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들이 정직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그래서 그들이 잘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도엔 국회의원석이 200석이 넘도록 나라 사랑하는 회원들이 힘쓰며 노력할 때 구원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사오며 능력의 하나님께 구합니다. 애국자님들이 토요일마다 광화문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에녹과 엘리야에게 내려주셨던 불말과 불병거를 내려주셔서 나라를 망치며 전복되게 하는 그 요인인 주사파가 사라지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더 많은 애국자들을 주시며 더 많은 물질도 주시며 연약한 애국자들에게는 건강의 은혜도 내려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믿음으로 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합니다. 먼저 청소년들의 마음에 나라 사랑하는 간절한 소원을 주셔서 젊은이들도 나라를 바로 세우기에 앞장설 수 있기를, 유관순님처럼 그런 희생정신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나라 사랑의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는 계기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애국자님들의 기도가 모이며 쌓이게 되므로 윤석열 대통령님도 주사파가 휩쓸고 간 더러운 곳마다 깨끗하게 처리하여 주사파의 흔적들을 치워주시며 하루속히 복음 통일을 이루어 아름다운 민주주의 나라, 성령의 나라가 자리잡게 인도하시기를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26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18쪽이래.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합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26절부터 30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군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또 이 말씀을 증언할 때마다 성경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내 마음에 간직하고
또 제가 증언하는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이 꼭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든지 신약 성경을 읽든지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신약 성경은 한 자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한 말씀 뭐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뭔 성경이에요? 이미 기록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결국은 예수가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나누어진 것은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를 의미한 거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또는 다시 오실 예수를 증언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꼭 그걸 기억하세요. 오늘 무슨 이야기죠? 이게 오늘 본문이 무슨 이야기래요? 성경을 조금 읽어본 분이야시 또 신앙생활을 좀 그래도 했다는 사람이래야 이 말씀을 이해하지. 우리 석성균 성도님 같은 분은 제가 이 질문하면은 동문서답이 되잖아요. 뭐 내용을 모르니까. 이 이야기는요 민수기 13장부터 쭉 읽어봐야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꼭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고 대하기를 바라고 듣고 이해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제 여기는 이제 목회자는 황 목사님 뿐인데 황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할 때 시작을 뭘로 해야 되느냐? 어떤 성경을 읽었든지 꼭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설교를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중심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러니까 예수가 중심이래요. 그러니까 꼭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꼭 이야기를 해야 돼. 이거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만 뭐 세상 이야기한다든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거는 떡을 먹을 때 곡물이 있어야 맛이 있잖아요. 곡물 없는 떡과 같아요. 그 안 믿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맥주를 마실 때 뭐 빠진 맥주라 그러죠? 저는 맥주를 무슨을 모르니까 김 빠진 맥주라 그러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거는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아담 하와의 범죄에 대하여 우리는 범죄함으로 영벌을 받게 됐다는 걸 꼭 이야기를 해야 돼. 이거 빠지지 않, 빠지면은요 설교가 은혜가 절대로 안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제가 제 사역을 하면서 신대원을 나와가지고 목사 고시를 치르는데 다른 거는 다 패스가 됐는데 설교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설교학은 설교문을 내요. 이 우리 시대 같으면 요즘은 뭐 컴퓨터로 뭐 A4 용지 뭐 이제 그 어떤 자로 얼마 몇 장 내라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정해주는 대로 거기 내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많이 목사 고시에서
낙점이 되는 경우 많아요. 그럴 때 저는 그렇게 물어봐요. 전도사님, 이번에 다른 거 다 패스됐는데 왜 설교 때문에 왜 낙점된 걸 알아요? 그러면 모른대. 내가 한번 물어보지. 그 설교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에 대한 게 들었어 안 들었어? 그래 물으면은요, 그걸 못 넣었다는 거야. 그거 없으면 설교 절대로 패스 안 돼. 그러니까 이번에 제시하거든 설교문 낼 때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에 관한 내용을 요약이라도 해가지고 꼭 설교 내용 안에 포함된 걸 써내봐. 틀림없이 패스돼. 근데 다 되더라고. 설교 왜 하는 거예요?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형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걸 말해주는 게 설교예요. 이게 빠지면 설교 아니에요. 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 하나님의 자녀 되는 영생복 누리는 이거 아니면 이 내용 아니면은 뭐라고 교회 와 설교 들어요? 집에 가서 요즘 TV 틀면은 훌륭한 학박사들 뭐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뭐라고 교회 와요? 교회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거 들으려면. 그러니까 꼭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영생복이 중심이라는 걸 언제든지 먼저 깨우쳐주고 설교를 하면요. 그리고 또 설교 내용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영생복에 대한 내용이 오늘 내가 하는 설교 안에 이것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를 꼭 점검을 하고 안 들어있으면 꼭 그것을 넣고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가 안 돼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꼭 하시면은 꼭 은혜가 될 줄로 믿고 지금 무슨 기간이지요? 교회 절기로는? 네? 교회 절기로는 무슨 절기예요, 지금? 이 절기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해요. 우리가 시간을 말할 때 뭐 제일 짧은 게 뭐예요? 시간 단위 중에 초, 그 다음에는요 분, 그 다음에는 시, 그 다음에는 일, 그 다음에는 월급은 틀려요. 순이래요, 순. 권사님 맞아요? 몰라요? 순이라는 건 열흘을 말해요. 사순이면 며칠이래요? 40일. 40일이잖아요. 사순절이라는 말은 40일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시기까지 40일간에 지난 제의 수요일이라는 게 있었지요. 그날 사순절 첫째 날이래요. 지난 주일 수요일 날부터 예수님이 원래 부활하신 그날까지 40일. 그래, 그, 초, 분, 시, 일, 순, 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뭐지요? 연이에요. 연 말고도 있어요. 또 사계라는 게, 다른 월이 달리니까 사계라는 게 있잖아요. 계절이 또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이제 또 1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이 기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소망을 내다보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이 경건의 절기가 이 사순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교회에서는 사순절기 동안 대체로 보면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 기도회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전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전에는요,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계란도 먹지를 않았어요. 고기는, 육류는 아주 안 먹었고, 지금은 뭐 이제 신약 시대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뭐 그런 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는 영광이 하라 그랬으니까
요즘은 뭐 그런데 제약을 안 받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거 아주 철저하게 좀 그렇게 이제 지킨 그런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요즘에 와서는 뭐 그 필요 없지만 필요 없다고 생각되지만은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고 제가 오늘 준비를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예, 꼭 제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제목으로 여러분 살 때 평생의 초점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28절 말씀이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누가?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 같아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민수기까지 읽어보면요 요셉 때에 이제 그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버지와 그 형제들 그러니까 조카 진녀들까지 모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430년 동안 있는 가운데서 20세 이상으로 남자 장정만 쉽게 말하면 전장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30만 5,550명인가 60만 5,550명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60만이 넘었거든요.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테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랬는데 43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것도 참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어요. 참말을 했어요. 우리 생각으로 하면 약속을 아브라함한테 그랬거든요. 내 자손이 이방에 계기되어 4대만에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그랬는데 얼마 만에 돌아왔다고요? 43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얼마 틀려요? 30년이 뭐를 말하죠? 30년은 한 세대를 말할 수 있어요. 한 세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한 세대가 늦어진다는 거예요. 황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기도하되 하나님 약속 붙잡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기도하면 약속대로 이 예배당이 차고 넘치고 양무리가 그 예루살렘 절기의 양떼처럼 모여오지만 기도가 없으면은 한 세대가 넘어지면 한 세대 넘어지면 목회다 끝장나는 거잖아요. 메뚜기도 6월이 한 철이라는 말 있잖아요. 목회가 어디 뭐 평생 동안 그리 되는 줄 알아요? 50대 넘어가지고 60대 넘어 70대 넘으면요 자리 안 잡히면요 그때부터 교회 부흥이 된다든지 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건 그렇게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조금 힘이 있을 때 할만할 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생각을 간직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하에 고통당하다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36년 동안 있어도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풀려 나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지 2년 만에 2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서 두령들, 지도자들, 좀 지혜 있고 분간할 만한 사람 열두를 택하라 그랬어. 왜?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탐지하고 와, 왜 탐지를 하고 하라 그랬느냐 하면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땅이, 첫째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어떠한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땅 거인이 강한지 약한지,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이 강자인지 약자인지, 그걸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가 많은지 수가 적은지, 세 번째는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지인지, 그 넉넉한 들판이 있는 곳인지 산골인지,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고 40일 만에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대 용어로 하면 첩보 활동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첩보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첩보 그러면 아주 저는 이해가 잘 가요. 근데 이 말씀이 뭔 그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이 모세가 주전 1500년경 사람이니까 원래 뭐 2023년이니까 대략 3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어디 갖다 비춰야 돼요? 죄송하죠. 한목사님 이 말씀 읽을 때 뭐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목회 적응을 한다면은 이 말씀 읽으면 뭐를 생각해야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이 이야기 내용 이대로만 증거하는 것은 아이를 동화 읽는 것보다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읽으면요, 요대로 이야기하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접목을 시켜봐요. 어떻게 접목을 시키느냐? 우리가 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이걸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 속초 와서 무슨 사업을, 장사를, 사업을 하느라 그러면은 뭐를 먼저 해야 되죠? 여기 와가지고. 뭔 조사를 먼저 해야 돼? 실태 조사를 해야 돼, 실태. 여기 이 지역에 와서 인구는 얼마인지, 여성은 얼마인지, 남성은 얼마인지, 노인은 얼마인지, 청장년은 얼마인지, 중고생은 얼마인지, 어린이는 얼마인지, 그걸 알아야, 어? 학용품 장사를 할지, 빵 장사를 할지, 횟집을 할지, 생선찌개를 할지, 그걸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구가 얼마나 되는데, 생선 가게가 얼마나 있고, 식당이 얼마나 있다는 걸 알고, 파악을 하고 여기 와서 투자를 하고 장사를 시작해야 되지. 남이 한다고 돈만 있다고 여기 와가지고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업한다고 시작하면 사업이 돼요? 안 되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도하라는 내용이래. 저는 이거 읽을 때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 속초 중국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으면은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요대로래요.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이 지역에 몇 호나 사는지, 남자는 몇 명인지, 여성은 몇 명인지, 어른은 얼마인지, 아이들은 얼마인지 이걸 알아야 돼. 성향은 어떤지, 또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그 지식 상태는 어떤지 이런 걸 다 파악을 해. 생활 상태는 어찌, 뭐가 필요하는지 이걸 파악을 하라는 거. 이거 파악이 안 되면은 가나안 땅이 뭐하러 들어가요? 애굽에서 살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래? 좋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도에 생각을 하고 이렇게 면밀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성공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때 툭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40명이 들어가서 40일 동안 탐지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보고가 두 가지. 긍정적인 보고가 있고 부정적인 보고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갔다 와가지고 그 땅 가보는 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은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 땅에 가보는 게 좋기는 좋은데 안악 자손들이 얼마나 장대하고 힘이 세고 그런지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그들을 점령하겠느냐 이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으면 훨씬 좋을 텐데 왜 우리가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여워 죽게 되냐? 어? 이 광야에서 이게 무슨 꼴이냐?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장대한 안악 자손도 우리의 밥이라는 거지. 밥이라는 건 먹이라는 거예요. 먹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과 이 불신의 사람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천량지 차이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영생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음이 있는 게 뭐고 믿음이 없는 게 뭐냐 하면은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패로 갈라졌잖아요. 긍정적인 보고자와 부정적인 보고자. 몇 명이 긍정적이죠? 두 명만 긍정적인 보고자고 10명은 부정적인. 그러나 군중이 누구를 따르겠어요? 많은 쪽에 따르게 돼 있어요. 군중의 심리라는 건. 그래가지고 모두가 엎드려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통탄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그게예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묻혔으면 거기에 있었으면 음식도 풍성하게 먹고 평안히 살고 거기 살다가 죽으면 묻혔을 텐데 우리가 여기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꼴이냐. 아, 불평만만 늘어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랬어요. 이 백성들이 내게 대해서 원망하는 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방황했어요? 사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도요 15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한 달도 안 걸려요. 애들 데리고 짐승 몰고 가도 한 달이 안 걸리고 갈 수 있어요. 근데 40년이 걸렸어요. 왜 40년이 걸린 줄 아세요?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게 된다는 거죠. 왜? 불신의 결과로.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왜 또 40년을 했느냐 하면요, 애굽에서 20세 이상 되는 60만 명, 그러니까 뭐 노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성들까지 어린이까지는 200만 명이 넘었어요. 이스라엘 60만 명 거지만 이스라엘 200만 명 아니면 혹 300만 명까지도 됐어요. 이방 잡족들까지 치면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40년 지나는 동안에 애굽에서 나올 때 계수된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질 때까지 하나님이 4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거. 우리가 말 전도할 때도요, 어떤 사람은 막 된다 그래요. 저 같은 거는 그렇거든요. 전도는 실패 없다는 거, 전도. 전도는 목욕탕에 가서요, 저는 욕탕에 들어가서도 옆에 사람 오면은 반갑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어디 계십니까? 관광 오셨어요? 속초 계세요? 그러면요, 관광 온 사람도 있고, 속초 온 사람, 속초에서 온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요, 교동 천주교회 대표 신부라 그럽니까? 그 신부가 속초 사람이더라고요. 그분이요. 그리고 그분하고도 같이 그 욕탕에서 이야기 나눴어요. 어제도 제가 온천장에 갔는데요, 서울서 와는
사람인데 젊은 사람 한 50, 40대 되는 사람인데 천주교인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인사를 이래 하고, 그래 저는 속초에 사니까 한 40년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고향은 원래 경상도 안동이고요. 제가 지금은 여기 속초 갈릴리 교육은 세상 사람들 다 모르잖아요. 그러나 석봉도자기 미술관 그러면은요, 이 한국 사람들 이제 거의 다 알아요. 석봉도자기 미술관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석봉도자기 미술관 옆에는 속초 갈릴리 교회를 섬기던 목사입니다.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그 교회 설립한 지가 원래 23년 됐습니다. 원래는 내가 속초 중앙교회 부임회가 담임 목사를 17년 있다가 50주년 기념교회로 속초 갈릴리 교회 설립해가지고 거기서 목회했는데, 선생님은 혹시 신앙인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어떤 사람은요, 신앙인이라 그래요. 그 언제부터 믿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부터 믿었다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은 물어보면은요, 1위는 아니지만 양도 아니래요. 그럼 뭐지요? 중간에 염소예요, 염소. 우리 인간을 영적으로 어떻게 분별해요? 양과 염소와 1위로 분간을 합니다. 그럼 1위는 누구고 염소는 누구, 양은 누구냐? 아주 재밌어요. 신학적으로는 이제 신령한 사람, 육신의 사람, 육의 사람 그럽니다. 육의 사람은 천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이게 1위래요. 뭐 아무리 뭐 세상에 명예 지위가 높고 지식이 학식이 풍부해도 이거는 1위래요. 근데 1위가 교회로, 일단 교회로 찾아 들어오면은요, 그때부터는 염소예요. 여기 육신의 사람이래요. 자기가 필요하면 주여 아버지 주여 그러는데, 좀 손해 볼 것 같고 세상적인 물질이 좋고 세상 부귀 영광이 좋을 것 같으면 주님 잠깐 쉬세요, 내가 주인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다 조금 또 필요하면은 주여, 그리고 내가 주인 내려놓고 주님을 또 내 주인으로 모시는, 여기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 왔다 갔다 그러는 거죠. 세상으로 넘어졌다가 주님 편으로 넘어졌다가 영육간에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면 이건 양이잖아요. 이 사람은 사주구나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게 되는 사람, 이게 신령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래. 이게 양이래.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요, 1위를 교회로 불러들어 가지고 염소가 모여들면 그 염소가 양이 되도록,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거 아주 필요해요. 예수님이 하신 것 방법대로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아세요? 첫째는 가르쳤어요. 두 번째는 전파했어요. 세 번째는 힐링 치료했어요. 예. 가르치는 건 티칭이잖아요. 선포하는 건 프리칭이거든요. 세 번째, 치료하는 것은 힐링이래요. 이 세 가지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교회는 이 방법 떠나서는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사모님한테도 가르치면 돼요. 하루 정해놓고 2시간, 3시간. 사모님이 변하면, 사모님이 활동을 하면요, 목사님이 혼자 하는 것보다 두 배 하잖아요. 둘이서 하니까. 그리고 또 아들, 딸한테 가르치면은요, 걔들이 또 친구들한테 가서 또 하면은요, 3시 되면은 6시 되고, 아들, 딸하고 하면은 4시면은 세상에 나갈 네 사람 또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료하고 이러면은요, 8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나가 하나씩 전하면은 16이 되고, 또 그 사람들과 하나씩 가르치고 전하면은 32이 되고, 그대로 나가 또 한 번 도전하면요, 64만 되면 오늘 교회 어린이고 노인이고 장년이고 청장년이고 안에
64명만 모이는 교회면은요, 충분히 자립하는 교회가 돼요. 그, 간단하잖아요. 수학적으로 세봐도, 이거는 뭐, 빼기 더하기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건 안 해요, 오늘 교회들이. 오늘 또 제가 우리 교회가 잠깐 팩스를 보내야 돼가지고, 제가 팩스 보낼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간데 보니까요. 부목사도 새로 부임했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근데 보니까요. 전도하러 안 나가요. 그러면 사무실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뭐, 어? 관리하기 위해서 뭐 전화를 하고 뭐 가르치고 하느냐? 내가 보니까 그것도 안 하는 것 같아. 참, 세상적으로는 오늘 목회자들을 살판 났어. 담임 목사고 부목사고 전도사고 마찬가지야. 먹고 때야! 내가 볼 때 그래. 어떻게 그렇게 여호와의 일을 그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레미야 48장에 읽어보면요. 여호와의 일을 등한히 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목회자가 시간이 있는데 전도하러 안 나가고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꼴이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 설교할 때 예수님 따라갑시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런데 담임 목사도 설교할 때 전도하라는 말이 없고 전도하러 가는 걸 구경을 못하고 부목사도 전도사도 전도하러 안 가고 전도 안 하고 사무실에만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되겠어? 안 그러면 성도들을 불러가지고 한 주일에 하루라도 가르쳐야 될 것 아니야. 한 시간이라도 바이블 스터디를 해야 되지. 저는 죄송하지만은요 일주일에 두 번씩 2일 동안 전도하고 그럼 설교는 언제 하노? 설교는 내 전공이니까 또 맨 그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도요 부목사대도 전도사님한테도 새벽기도도 한번 내가 시켜본 일 제가 다 했어요. 그러면서도 한 주간에 이틀은 전도하고 하루는 꼭 성경공부 오전에 성경공부 모여가지고 하고 밤시간에 낮에 못온 사람들 밤에 하고 금요일날은 또 건찰 예배하고 제가 중앙교회 있을 17년 있을 때도 계속 그렇게 했어요. 중앙교회가 그만큼 된 것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데 돌보는데 교회가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지. 왜 안 돼? 안 되기는 가르쳐야지. 안 가르치는데 어떻게 돼? 전파해야 되는데 전파하는데 누가 오겠어? 안 오지. 아이고 목사는 전도해도 안 되던데 안 되기는 왜 안 돼?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지. 오늘 말씀 그 말씀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다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 의지하고 들어가면 되잖아. 그들이 우리의 밥인데 우리가 볼 때는 메뚜기 같습니다. 뭔 말입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이거거든. 뭐 가보니까 뭐 내보다 학력도 높고 재산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뭐 세상에 다 필요한 것 없이 다 있는데 전자제품도 우리보다 다 훌륭하겠고 그거 상관없어. 영생복은 없잖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게 영생복이잖아. 예수님만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가 예수 안에만 있잖아. 근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이 보화를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화 이걸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데 이걸 가르치지 않고 이걸 전파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한국의 런던주와 펜첼러가 와가지고 먼저 한 게 뭐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 세우고 전도하는 거는 말하기도 없고 힐링을 위해서 뭐 했어? 병원 세웠잖아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한의사들 한약방 뿐이었지 의사는 하나도 없었어요. 선교사들이 의사예요. 그들이 와가지고 학교 세우고 학교 세워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 안동에 왔는요. 그건 찬영 목사예요. 언더우드 그 후예인데 가설 쓰고요. 도포 입고 댕겨서 안동 양반들이니까 그들하고 같이 전도하기 위해서요. 그래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담배는 안 피우지만 대설대를 기다하는 걸 가지고 양반 행세 내고 선교사 그렇게 다니면서 전도했다니까요. 전도해보지도 않고 안 돼. 왜 안 돼? 안 되기는. 꼭 교회 데려와야 전도인 줄 아는데 아니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든지 못 오든지 그거는 내가 간섭할 것.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가 되면 이끌어 준다니까요. 참 전도한다는 게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으로 해야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원래 그 전도 내용도 이게 많이 들었는데 하나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네요. 이 말씀만 하면 돼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누구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지나면서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내놓고 다 광야에서 저희들 말대로 다 엎드려져 뒤졌다는 거야. 시음표, 속편표라는 40년은 다 뒤졌어. 엎드려졌다는, 뒤졌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야. 두 사람만 믿음 가진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뭔 의미예요? 믿음 가지면은 교회로 인도할 수 있어요.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잖아. 왜 안 돼? 가르치고 전하고, 어? 치료하면 도와주면은 봉사면은 되는데 왜 안 돼? 좀 죄송하지만은 저는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 믿어가지고 일찍이 목회를 했어요. 제가 50년 넘도록 목회를 했으니까. 근데 저는 좀 죄송하지만은요, 저는 이런 이만한 교회에서도, 아이고, 두세 명 모이는데도 우리 모교회가요. 안동에서 안동댐이 생길 때요. 우리 모교회가 자립교회를 했는데요. 물이 들어오니까요. 동네가 다 떠나버렸어요. 그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제가 그때 신대원 졸업을 했어요. 그때는 2년 동안 담임 목회를 안 하면은요. 목사 안수를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2년 동안 우리 모교회를 섬기기로 결심을 했어요. 큰 교회에서 오라 그랬는데도 일부러 제가 못 갔어요. 그 교회 섬기느라고. 근데요, 한날은요, 가물다가 비가 오니까요, 5명도 못 모이는 교회인데, 전부 다 못 신기하고 다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다니면서 못 신기한 가서 데려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날 마침 우리 교회를 섬기던 전에 제가 그 교회를 부임하기 전에 섬기던 전도사님이 인도에 있는 장신대 공부하고 하는 유학생을 이 건둥이를 또 우리 총교회에 데려왔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한번 구경하라고. 마침 그날이래요. 그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전도사님하고 신대원 되는 그 외국에 온 사람하고 저하고 그래가지고 둘에 가서 그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요 그해 가을 돼가지고 제가 자체 부흥회를 했어요. 우리 모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요. 그 후로 한 40명이 모여서 예배드려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이제 그만 사임을 하고 다른 큰 교회에 가가지고 그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했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교회에 가서라도요. 제가 갔을 때 아이고 전도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가 설립 이후로 최고로 부흥됐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 최고로 부흥됐어. 언제든지 그랬어요. 아마 권사님 아실 거예요. 중앙교회 지금 얼마나 모여요?
대체로 1,000명 어린이 장애인을 합쳐서 확실히 안 봤으니 다음에 화요일 아마 제가 목회할 때만큼 못 모일 거예요. 헌금은 얼마나 나와요? 1년 예산이 얼마래요? 벌써 30년 전에도요, 속초 중앙교회가 한 1,300명 모였어요. 그리고 그 헌금은요, 그때만 해도 12억이 넘었어요. 헌금이. 이 예배당 지을 때, 지은 후에도. 그래가지고 제가 경상도 안동교회 모교회거든요. 안동교회보다 수도 더 모이고 헌금도 더 많이 나왔어요. 속초중앙교회. 그 안동교회는요, 얼마나 유명한 교회냐면요, 상월로 목사님 있고 월로 목사님 있어요. 전부 저 은사예요. 상월로 목사님은 한국의 재헌위원이래요. 뭔 말인지 알아요? 재헌위원 알아요? 한국의 헌법 만들 때 동참했던 국회의원이었어요. 초대 국회의원. 이승만 대통령하고 같이 국정보던 목사님이래요. 근데 목사로서 의원이 돼가지고 가서 재헌위원으로 활동하다가 목회하러 온다고 이승만 대통령 붙잡는데 뿌리치고 와서 목회했던 분이에요.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 교회였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지. 한국교회에서 지방에 있는 교회로 제일 손꼽으라면 아마 안동교회일 거예요. 너무 놀라운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모두 이어서 뭐 와보니까 뭐 저기 자기 자랑 좀 이래 하던데요. 저도 주원에서 자랑할 거 많아요. 한 교회에 부흥회 인도하러 가면 몇 번 가요, 보통? 한 교회. 저는 한 교회 한 세 번씩 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들이 다 자라가지고 예배당 전부 새로 지었어요. 다른 이야기는 안 해도 그것만 되지요. 하나님이 써주셔요. 믿음으로 가지면 된다 그러면 된다니까.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 이 말씀만 가지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다 승리자가 됩니다. 성공합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왜 안 된다는 거 가문에서 가르치고 전하고 봉사하면 되는데 안 하잖아. 하지도 않고 어떻게 되나? 안 되지. 예수님도 가르치고 전했는데 왜 오늘 목사들이 가르치고 안 전해? 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평생에 우리 교회 표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고 살면 되잖아. 근데 왜 자꾸 딴 거 바라봐? 안 되잖아, 그게. 그래서 오늘 다른 말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 20세 이상 되는 것은 다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어. 다 뒤졌어. 그러니까 이 세대 출애굽한 이 세대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화려한 이스라엘 역사를 펼치셨던 하나.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 안 하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이 오늘 또 주님의 말씀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신령들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 진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나라 사랑도 귀하지만은 나 자신, 내 가족, 내게 주신 양부리들, 내가 섬기는 교회, 내 이웃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거 감당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르고 게을러서 못했을지라도
이제 주님 깨우쳐 주셨사오니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중부교회 주의 피로 사신 교회의 온데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이 지역에 천하와다 귀한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여기에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밤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된 신령이 없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깁니다. 주여 용서해 주소서. 긍휼히 여겨 주소서. 기회를 허락해 주소서. 주님 방법대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고 봉사함으로 이 교회가 영구년 부흥하여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Oh.
인도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또 주님 앞에 나왔으며, 또 이렇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쓰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쓰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바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사업들이 잘 되게 하시고, 또 가정의 물질이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 풍성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물질은 주님께서 내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이여 주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정력을 위해서, 또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쓰여질 수 있을까,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되어서 아버지 물질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 전혀 없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자녀 손들이 주 안에서 잘 되어지는 놀라운 풍성한 역사 매일매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나라 이민족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정성껏 모은 아버지의 예물이 또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아버지와 또 한 푼도 헛되이 쓰임이 없이 아버지와 정결하게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늘 긍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늘 순종함으로, 매일의 삶에 승리함으로, 여호수아 갈렙같이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위에 애들의 가정과 생업과 또 자녀 손들 위해,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에 위해, 또 각자 섬기는 교회에 위해, 또 이 수초와 강원도와 한국교회에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